자, 세상 속에 일어났던 우리 이야기들, 세상 풍자를 담아 듣기 평가로 세 남자 DJ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보는 시간! 애청자분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맞춰보는 시간, 세 남자의 골방 토크 듣기 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네. 문제 들어보시죠. 다음 중 문제를 잘 듣고 알맞는 말을 고르시오. 자, 잘 들으세요. 첫 번째 문제. 얼마 전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고 나경원 후보는 떨어졌다. 낙심하고 있는 나경원 후보에게 이영민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이영민스러운 말은 무엇일까요? A. 기회는 다음에도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 전 나경원 의원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. 이게 내 나지. B. 아무리 정치꾼들이 뒷골이내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. 당신은 너무 더러웠어. C. 원래 옛말에 집 안에 암탉이 울면 망한다고 했거늘 이참에 다 때려쳐. 어디 남자들 하는 일에 여자가 끼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? 자, 여기서 이영민이 해줄 수 있는 말, 가장 이영민스러운 답은 무엇일까요? 자, 정답. 정답 이종찬 씨. 10원입니다. 아닙니다. 김준 씨. 네, 정답. 네. 10원입니다. 당신은 10원입니다. 이런 10원. 이 보기를 저희가 이렇게 잘 구성해 놓은 게 뭐냐면 이런 기사를 토대로서 제가 문제를 만들거든요, 저희 작가들과. 댓글들을 보면서 뭐 옛말에 어른들이 그렇길래 여자가 남자들한테 끼면 안 돼, 군대든 정치판이든 여자는 여자갈 신을 찾아야 해. 이런 입장도 있고, 약간 그 보수주의파죠, 이런 사람들은. 네. B 같은 경우에는 에휴 정치꾼들이 다 그렇지 뭐, 박원순이 그래도 나경원보다 깨끗했나 보네. 이런 식으로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. 그리고 A번은 말 그대로 그냥 뭐라 그러죠? 공익적인. 그래, 다음에 한번 노려보세요 나경원씨. 이렇게 하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 그 답안을 구성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애청자분들은 이걸 잘 염두에 두셔서 잘 들어주세요 답을. 네. 다음 문제 주시죠. 두 번째 문제. 네. 얼마 전 한국여 고생을 성폭행한 미군의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미 8군 병사가 한국 택시 운전수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이런 요금을 흥정하는 와중에 언성이 높아져 미군 코쟁이들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.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안은 A. 자, A. 한미 군사 동맹의 대내외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여 이러한 사건이 자국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 시민의식을 증대해야 한다. 네. B. 원래 택시 기사 이세 브란스 생크림들이 요금 불려내려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은 옛부터 있었는데 그렇죠. 이참에 혼쭐을 내어 택시 기사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단절시켜야 한다. C. 언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. 이번 기회에 택시 기사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켜서 토익을 보게 한 다음 직업의 퀄리티를 높이고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이종격 투기 정기적 교육을 시켜야 한다. 뭐? 이종격 투기는 왜? 야, 이거 뭐 보기가 개판이구만.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실제로 인터넷 신문의 댓글들 여론을 조사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세 가지를 뽑아서 제가 지금 만든 겁니다. 네. 예. 우리나라가 이래요. 이게 무슨 보기가 이래.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래요. 그 택시 기사들끼리 쓰는 비속어 은어 중에 점핑이라고 있답니다. 오. 이게 뭐냐면 야간 할증 있잖아요. 그게 120원씩 올라가잖아요. 160원씩 올라가요. 아, 140원씩. 아, 그렇죠. 그거 그런 거 잘 안 보는 분들이 손님들이 그렇죠. 많으니까. 그 야간에 택시 타시는 분들 120원씩 올라가는지 확실히 보시고요. 140원이 올라갔다. 바로 따지세요. 예,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있죠. 이거 구속감입니다. 오. 진짜로요. 그 관련 법도 있었는데 그 법은 제가 지금 그 안 외워져가지고 아, 네. 법이니까. 아무튼 유용한 정보. 네. 감사합니다. 세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세 번째 문제. 네. 군부대 자살 사건은
해마다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. 그치, 문제죠. 지난 30일 파주 모 부대에서 20살 이등병이 전봇대 목을 매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매번 반복되는 군부대 사고, 입대를 앞두고 있는 후배들과 이등병들을 위해 선배들이 해야 할 행동정신은 A. 후배들이 힘든 군생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로 내모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. B. 그럴 리 없죠.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네. 갈수록 개념 없이 편해지는 게 군대인데 그걸 못 버티고 자살하는 놈이 바보지. 그런 놈들은 제대하고 사회 나와서도 면역력이 약해 빠져 쓸모없는 놈밖에 안 되니 미리 없어지는 게 낫다. 무섭네요. C. 이 여자 강의. 1. 이등병 때 힘들지 않도록 상병장들이 시중 들고 청소하고 대신 똥 닦아주고 담배도 사주고 휴가 나가서 애인하고 잘 놀으라고 자기 월급도 내어준다.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꾸로 계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념 없는 이등병 부모들이 국방부에 나서서 적극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. 대한민국 만세. 정답을 맞추세요. 네, 네 번째 문제 주세요, 연변 아줌마. 네 번째 문제. 네.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번에는 특별히 상식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상식. 상식. 잘 듣고 맞추세요.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, 장애인, 임산부를 위해 마련된 자리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준법 정신은? 쉽다. A.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일반 좌석 또한 노약자, 장애인,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라 늘 생각하고 언제나 양보 정신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. B. 비어있으면 눈치껏 앉아있다가 자리를 내어준다. 아줌마들. C. 장애인인 척 하고 앉는다. 웰컴 투 엘 파라다이스 DJ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나요? 장애인석에 앉아있는 장애인이 있었대요. 신체 장애인이었나 봐. 손 비비 꼬고 이런 좀 심한 장애인분이셨는데 초등학생들 개념이 없잖아요. 네. 놀려준다고 그거를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똑같이 따라했대요. 근데 갑자기 그 옆 칸에서 아저씨가 딱 넘어오더니 그걸 보시더니 야, 이 녀석 들어! 이 녀석 장애인을 놀리면 안 되지! 하면서 장애인 뒤통수를 훅 때리더래요. 이거 엄청나네. 그냥 더 리얼했다는 거 아니야. 제기나 같은 게. 자, 마지막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문제. 최근 스마트 시대가 전성기를 이루면서 다양한 문화와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데요. 네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SNS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그럼 우리들이 SNS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인드는 무엇일까요?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? A. 사람에게서 사람을 배우는 마음으로 취미를 공유하고 네. 온라인상의 예의를 지키며 자신의 생활이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웰빙 스마트 라이프를 형성한다. 크, 좋다. B. 프로필 사진에 얼짱 사진을 퍼와서 나인 척 한 다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과 친구 추가를 맺어 온라인 재벌 생활을 즐긴다. 왜냐면 난 현실에서는 찌질하니까. C.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허세를 부려 포스팅을 남발하여 네. 부족한 애정을 채우도록 한다. 사실 난 사회에서 소외받는 외톨이야. 외톨이야 따리디리다라. 끝까지 화이팅.